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오늘은 발음본 프로젝트 5편으로 짧아져 있는 햄스트링으로 인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뒤쪽 허벅지 통증, 그리고 무릎 통증까지 이 통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내 뒤쪽 허벅지는 왜 항상 타이트하고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 허리와 이 엉덩이 통증 그리고 발 저림까지 나타나는지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제가 소개에 앞서서 제게 질문 주신 우리 두잇저스트님 사연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 사연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영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전역 후 2년간 독서실에 박혀있는 긴 수험 생활로 허리는 망가지고 다리는 굳고 햄스트링은 짧아지는 온갖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가끔씩 걸을 때 햄스트링, 허리, 골반이 쑤실 때마다 젊은 나이에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고 낙담을 하곤 했는데 라고 제게 문의를 주신 우리 두잇저스님 그 군생활 하기 전에 군복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이 체력 자체를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또 대부분 저희 제가 자랄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고 운동회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네를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저는 70세대라 그때 막 고무줄 놀이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다리를 막 높이 차서 그 고무줄 놀이도 하고 열심히 뛰고 했지만 요즘 세대에는 이제 그렇게 운동량이 상당히 많지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군복무 들어가기 전에 몸이 어느 정도 훈련을 못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그 군복무 하시는 동안에 그 무거운 배낭을 지시고 타이트한 군화를 신고서 많이 또 걸어야 되고 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과부하가 허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허리에 걸리다 보니까 그 힘을 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리 바로 밑으로 있는 이 둔부가 그 압박을 참아내기 위해서 더 뒤로 많이 이렇게 엉덩이를 빼신다거나 안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허리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군 생활을 한 2년 정도 계속 하시다가 이제 제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몸을 좀 만들어가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면 되시는데 그런 생활 바로 없이 바로 지금 그 독서실에서 또 이 수험 공부하시느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복부는 복부대로 계속 약화가 되는 상황이고 앉아서 엉덩이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둔부가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서 이 어쩔 수 없이 바로 밑에 걸려져 있는 햄스트링 자체가 많이 타이트해져 있고 경직이 돼서 그로 인한 통증이 아마 발생이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이 바이셉 페머리스 대퇴 이두근 햄스트링이 세 가지 이 근육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엉치뼈에 이렇게 끝부분에 자서 시작을 해서 엉치뼈 끝부분에 한쪽은 이렇게 바깥쪽 여기 비골 무릎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서 끝이 나고 두 갈래 이 긴 근육은 이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엉덩이뼈에서 시작을 해서 안쪽 자 무릎을 감싸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리를 이렇게 접을 때 그리고 앉을 때 이런 동작 모두가 다 이 햄스트링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육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 보실게요. 여 엉치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 요 비골에 붙어 있고 자 여기 안쪽에서 길게 시작하고 안쪽으로 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근육 안에 또 저희가 이상근 증후군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이상근이 이쪽에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요 안으로 그 좌골신경이 저희가 허리에서 시작해서 그쪽을 지나서 자 햄스트링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종아리를 지나서 발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햄스트링으로 인해서 좌골신경이 눌려서 좌골신경통과 같은 그런 묵직한 그 통증, 엉덩이 쪽으로도 전체가 묵직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항상 햄스트링을 스트레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쪽이 좀 아프신 분들, 오늘 이러신 분들께도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좌골신경통 내지는 이상한 중후군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영상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햄스트링이 짧아지는 이유, 저희가 이 골반의 비대칭도 살짝 여러분 다 같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복근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말려진 어쨌든 요 골반 경사로 인해서 둔부가 상당히 많이 약하십니다. 그래서 둔부에 이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되시면 어쩔 수 없이 허리 질환을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둔부도 어느 정도 강화를 많이 시키고, 그리고 짧아지고 단축이 되어 있는 이 햄스트링도 제가 최대한 한번 풀어보고 이완을 시켜서 여러분이 통증에서 조금은 탈출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필요한 도구는 이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 볼, 그리고 넥타이가 있으면 넥타이 하나 가지고 와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이 햄스트링이 어느 정도 짧아져 있는지, 내 햄스트링은 지금 좌우 대칭이 짝짝이인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저희가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햄스트링은 어느 정도 짧아져 있는지 테스트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저희 왼쪽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편하신, 매트가 있으면 매트 위에서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럼 집에 요 위에서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풍신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하실 때 불편하시니까 침대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자, 먼저 내가 조심히 옆으로 눕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도 바로 눕지 마시고요. 제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 상당히 그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눕고 또 앉아서 일어나실 때도 항상 옆으로 이런 식으로 누워서 그대로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리를 똑바로 펴주실 거예요. 똑바로 펴주시고 넥타이를 길게 쭉 펴주셔서 다리를 걸어주세요. 이렇게 이 발등에다가 넥타이를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걸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이 상황에서 다리를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 정도, 자, 한 60도 정도 올라왔는데, 아, 여기 땡겨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땡기십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실까요? 도저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 내가, 자, 왼쪽은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도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자, 오른쪽은 왼쪽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내가 도저히 무릎을 필 수가 없다. 자, 너무 아프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이쪽보다는 종아리가 더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아리가 더 많이 땡긴다. 네,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좌골신경통 증상이 더 많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경 때문에 이 햄스트링 저희가 스트레칭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좌우 내가 어느 정도의 이 길이인지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근막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고 짧아진 햄스트링을 조금은 이완을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작업 저희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공이나 요 라크로스 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엉덩이 밑에 바로 넣어주신 다음에 다리를 쭉 펴주실 거예요. 자, 요거 하실 때 혹시 내가 도저히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앉아서 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에서 다리 편하게 놓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이 동작을 하셔도 되십니다. 자, 엉덩이 바로 밑에, 자, 정중앙 가운데다가 놔주시고요. 다리를 똑바로 펴주실 거예요. 자, 똑바로 펴준 상황에서 허리는 최대한 펴주시고
크게 호흡 들어 마시고 천천히 후 내쉴 때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살짝 공쪽을 향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약간 느낌이 온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살짝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크게 호흡 들어 마시고 자 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긴장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허벅지 정중앙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가운데 허벅지 중간. 자, 양쪽 손 올려주시고 자, 크게 후 하시면서 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공 바로 위쪽에서 허벅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허리는 최대한 조금 더 펴주세요. 자, 힘드신 분은 지금 의자에서 하고 계시라 제가 생각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비벼주듯이 살짝 이렇게 비벼주십니다. 이 정도 괜찮으시죠? 자,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해주신 분들 손바닥 모아서 살짝 비벼주세요. 세게 손바닥 안에서 이 열이 조금 난다 할 정도까지 비벼주신 다음에 제 양쪽 무릎 옆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듯이 이거 하실 때 맨 그 이 스킨으로 옷 없이 하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리고 살짝 그 로션이나 뭐 오일 같은 거 바르셔서 이런 식으로 아침에 특히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해주시면 상당히 좋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게 세게 해주시는데 약간 좀 따뜻해 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살짝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한번 테스트 들어가고 저희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워주시고요. 지금 아까 왼쪽 테스트 하셨을 때 내가 각도가 어느 정도라는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저희가 근막을 살짝 이완을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실게요. 조심히 누워주시고요. 자, 천천히 무릎 펴서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시나요? 느낌이 조금 더 이완이 많이 되신 느낌이 드시죠? 드시죠? 자, 드십니까? 자, 드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저희 스트레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는 그대로 이렇게 발에 걸어주신 상황에서 자, 편하게 양쪽 옆을 잡아주시고요. 자, 천천히 다리를 쭉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햄스트링이 좀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하는 지점까지 가주시고 자 거기서 자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후 자, 무릎 살짝 구부려서 자,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쭉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긴장 풀어주시고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후 갖고 와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자, 이 넥타이 끈은 조금 더 짧게 잡아주세요. 바라고 그래서 최대한 몸 쪽으로 많이 잡아 당겨주신 다음에 자, 지금은 혹시 무릎을 이렇게 펼실 수 있으실까요? 펴서 발꼬락을
자,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 주시고, 자, 이쪽 지금 종아리 근육도 많이 당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종아리 근육 너무 많이 당긴다 그러면 조금 내려 주시면 되세요. 내려서 자, 내 이 뒤쪽에 햄스트링이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든다 할 정도까지 가져주시고, 거기서 쭉 잡아 당긴다 천천히 내려 주시고, 자,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자, 살짝 후, 하나, 둘, 셋, 넷, 10초, 5, 6, 7, 8, 9, 10.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자,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다리 쭉 펴서, 자, 고개 살짝 올라와 주세요. 이 상황에서 거기서 다리 밴드. 무릎 쭉. 다시 밴드 무릎 쭉. 잘하셨습니다. 머리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 자, 그대로 쭉 다시 한번 저희 테스트 들어가 볼까요? 다리 천천히 풀어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저희가 공으로 근막 이완 하고 나서는 한 요 정도? 자, 지금은 거의 90도까지 올라오시나요? 어떠십니까? 90도 이상 되셔도 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까지, 85도나 한 요 정도까지만 되셔도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조금은 많이 이완이 된 느낌이 없지 않아 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은 이제 해놨고, 반대쪽도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조심히 내려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혹시 목마르신 분들 여러분 빨리 물 드시고 오세요. 물 드시고 저희는 반대쪽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서 하실 우리 선생님들 의자에서 해줘주시고요. 우리 젊은 언니 오빠들, 여기 너무 아프신 분들, 허리도 궁뎅이도 같이 아프신 분들, 자, 지금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자, 엉덩이 여기 이렇게, 그리고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실 때도 이 테니스 공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거 살짝 이렇게 허벅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가끔씩 비벼도 주고, 그리고 골반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도 조금씩 해줘가면서 운동하시면 이 골반이 항상 굳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허리의 유연성, 골반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그런 통증을 제가 조금 예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여기 가주시고 허리는 최대한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이렇게 말리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자, 여기 발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무릎 살짝 지금은 처음 구부러지셨죠? 자, 이 구부러진 무릎을 저희가 후 하시면서 쭉 눌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자, 손이 쭉 허벅지를 누르게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이 자리는 이렇게 피셔도 괜찮으시고, 여러분이 가장 편한 상황에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폐 활량 크게, 자, 후 하시면서 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살짝 비벼준다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햄스트링 그 파열이 너무 심하게 되신 분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제거를 다 하시고 다 굳어지신 다음에,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이거는 안 되십니다. 자, 허벅지 중간으로 내려와 주세요. 허벅지 가운데, 여기 바로 가운데, 가운데 와주시고, 자, 손은 공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와주시고, 크게 후, 자, 후 내쉴 때 쭉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크게 호흡.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살짝 여기도 이렇게 비벼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실 때 그 의자가 밑에가 너무 푹신하면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약간은 좀 단단한 의자 위에서 하시는 게 잘 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옆에 살짝 치워주시고, 자, 손 이렇게 세게 비벼주시고, 자, 이렇게 무릎 이렇게 약간 마사지 해주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까지 같이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끝까지. 자, 좌골신경통. 자, 이 종아리까지 혹시 막 그 발저리 내려가시는 분들 여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상근 중후군 할 때 그 펌롤러로 아 펌롤러 아니고 제가 그 이 밀대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으시니까 그거 해 가시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자, 잘하셨습니다. 저희 한번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테스트 들어갈게요. 여러분 똑바로 누워주시고요. 자, 누운 상황에서 아까 여러분 오른쪽 하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각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근막 이완했을 때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아직까지 타이트한데, 자, 여기는 종아리가 조금 더 많이 타이트하다.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희 이제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다리 들어주시고요. 이 손을 넥타이 저 위쪽으로 자, 가까이, 발하고 가까이 잡아주시고, 자, 거기서 천천히 후 하시면서 무릎 구부려서 허벅지를 내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주듯이 거기서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다리 밴드 해주시고, 자, 긴장 풀어주십니다. 다시 크게 호흡 들어 마시고, 자, 후 하시면서 쭉 다리 들어주세요. 자, 내가 어느 정도, 자, 무릎 구부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종아리 아니고, 자, 이 근육이 느껴진다. 자, 어느 정도 당겨진다 하는 그 정도까지 너무 불편하지 않은 지점까지 가주시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숨 들어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갖고 와주실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무릎을 여러분이 피실 수 있는 그 각도에서 살짝 한번 펴보시고요. 자, 상체 살짝만 잡아 당겨주세요. 요 끈을 잡고서 올라오시면은 복근에 힘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 목이 안 아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밴드 그대로 쭉 무릎 요거 하실 때 최대한 많이 펴주셔야 돼요. 여기서 밴드 시선은 배꼽 쳐다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밴드.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자, 마지막 테스트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근막 이완, 공으로 근막 이완하고 나서 여러분이 한 75도 정도까지 됐는데, 자,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와도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많이 잘 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강화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 운동은 그냥 바로 그대로 누워서 자, 저희 햄스트링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이 둔부도 같이 강화를 시켜서 그 둔부가 여러분의 햄스트링이 대신 일을 하지 않도록 아, 여러분 햄스트링이 둔부로 인해서 더 많이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 둔부도 최대한 탄탄하게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도록 자 똑바로 누워주세요. 똑바로 누워주시고 자 발바닥은 자 바닥에 붙여주시는데 이 발 뒤꿈치가 최대한 엉덩이에 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양쪽 손은 손바닥 이렇게 자 손가락 딱 붙여서 바닥 옆에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 크게 호흡을 들어 마셔주실 때 꼬리뼈를 바닥에
세게 눌러주시고 허리에 만곡을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허리에 만곡을 만들어주시고 자 할 때 지금 제가 허리뼈를 바닥에 아주 세게 누르고 있어요. 자, 제 치골이 살짝은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근 탄탄하게 하시고 허리뼈를 바닥에 세게 딱 눌러주세요. 자, 천천히 골반 내려주시고 꼬리뼈 눌러주시고 갈비뼈 오픈해주시고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후 하실게요. 자, 척추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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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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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오픈. 자, 지금은 완벽하게 이완하십니다. 이완해주시고 자, 엉치뼈가 바닥에 완벽하게 딱히 누르셔야 돼요. 자, 만곡이 있는 허리 척추뼈를 세게 꽉 눌러주세요. 시작. 세게 다시 하나 둘 셋 코로 손 크게 들어 마셔주시고요. 자, 내쉽니다. 입 살짝 벌려주시고요. 입 이렇게 이렇게 다 바람 빠지듯이 타이어에 바람 빠지듯이 살짝 꼬리뼈 올려주세요. 다시 마지막 한 개 더 하나 둘 셋 완벽하게 더 쭉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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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다시 내려가십니다. 자, 바람 빠지듯이 자 폐활량을 완벽하게 조금 이렇게 그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완벽하게 눌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그대로 자 꼬리뼈 말린 상태 그대로 천천히 갖고 올라오실게요. 자, 올라오시는데 여기 햄스트링의 느낌이 여기 햄스트링이 들어가는 것 같아. 뭔가가 이 액션이 느껴지는 것 같아는 그 라인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까지 딱 가주시고 천천히 엉덩이 내려오시면 햄스트링이 이렇게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자, 거기서 다시 자 꼬리뼈 말아서 말아서 치골부터 하나 둘 여기 발바닥 세게 딱 눌러주시고 발꼬리 다 눌러주세요. 살짝 조금만 더 올라오실게요. 느껴지시죠? 궁뎅이도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엉덩이도 탄탄하게, 코어도 탄탄하게 저희가 허리 근육, 복근 다 잡아서 여러분 골반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자, 저희가 돌 하나로 아주 많은 새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완해 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쭉 올라가실게요. 말아서 하나, 둘, 셋, 넷, 쭉 느껴지십니까? 자, 이 근육하고 머리하고 연결 딱 시켜주시고요. 지금 내가 이 근육을 사용을 하겠다고 자, 명령을 하세요. 지금 느껴지고 있는 그 근육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펌핑을 들어갈게요. 10개만 들어가실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느껴지셨죠? 자, 그대로 홀드. 골반 똑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자, 허벅지도 약간 힘 들어가셨죠? 살짝 저희 이완하십니다. 쭉. 이완. 이완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강도를 살짝만 높여볼게요. 강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발꿈치를 엉덩이에 살짝 가까이, 더 가까이 갖고 와 주시고요. 발뒤꿈치를 많이 올려주실게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많이 올려주시고 이 상황에서 엉덩이를 쭉 들어 올라와 보세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느낌이 내가 지금 햄스트링이 강하게 힘이 딱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낌 드시죠? 그리고 둔부도 그렇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저희가 15개 먼저 하실게요. 시작!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섯, 넷, 셋, 둘, 마지막 하나에 홀드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계세요. 머리하고, 자, 이 햄스트링하고 연결. 하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둘, 셋, 넷, 다섯. 내려오실 때 저 위에 있는 등뼈부터 천천히 하나씩 정착. 다리 살짝 들어서 스트레치 이완시켜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희가 복근이랑 이 모든 등부 햄스트링 강화를 통해서 다른 주요한 근육까지도 저희가 같이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두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리를 완벽하게 펴셔서 발 뒤꿈치를 펴주시고요. 양쪽 손을 자 바닥에 딱 붙인 상황에서 거기서 자 살짝 엉덩이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시면 안 되시고요. 무릎 완벽하게 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살짝. 이때 허리에 만곡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으신 이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를 완벽하게 바닥에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엉덩이만 살짝.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다시 다섯, 넷. 최대한 골반을 천정에다가 늘가 수직으로 싹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올라가 주세요. 한 개만 더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한번 쭉 안아서 허리 긴장 풀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살짝 허벅지 뒤에 잡아주시고요. 자, 저희 반동, 저희 락킹에서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자, 몸무게로 인해서 저희 등 근육, 둔부, 타이탄 둔부 마사지 하겠습니다. 고개 살짝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 뒤에 햄스트링 강화를 하나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그 이 제가 소개해 드리는 운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고관절 비대칭, 이 골반 비대칭으로 인해서 조금 그 이 양쪽 다리의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께도 상당히 좋긴 하는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밸런스가 균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니까 하실 때 의자 하나 갖고 와주시면 되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의자 없이 그냥 그대로 매트나 마루 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 저희가 먼저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걸으실 때 이렇게 걸어가듯이, 자, 바로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지점에 다리를 살짝 놔주시고, 자, 뒷다리는 살짝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자, 뒷다리 들어주시면 지금 바로 햄스트링이 딱 걸리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 상황에서. 오른쪽 다리, 자, 앞으로 수직이 되게끔 내가 놔줄 수 있는 그 방향을 놔주시고요. 왼쪽 손, 자, 지금 구부러져 있는 그 왼쪽 손을 앞으로 들어주시고 천천히 살짝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옆에다가 지금 의자를 놔주시고 의자를 잡고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 그럼 벽에 서서 벽을 잡고 하시면 이게 막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손 살짝 들어주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앞으로 살짝 내려오실 거예요. 하나, 터치.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시, 둘, 터치. 밸런스 잘 잡아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다시, 셋, 터치. 멀리,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이거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허리를 구부려서 이게 많이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항상 있기 때문에 내려오실 때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안 되시고 최대한 턱 넓혀서 허리 최대한 펴주시고 최대한 펴주시고 멀리 멀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반대쪽도 제가 한 3개 정도 하시겠습니다. 반대쪽도 똑바로 쉬는 상황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처럼 이 보폭, 네, 이 보폭 만들어주시고, 자, 오른쪽 다리 들고, 오른쪽 손. 자, 그래서 멀리, 무릎 살짝 구부려서 그대로, 하나, 둘, 멀리, 터치, 올라온다. 쭉, 무릎 펴주시고, 다시, 둘, 둘, 터치, 오이, 올라온다. 터치. 다시 셋, 둘, 터치 올라오시고요. 자, 중심 잘 잡아주세요. 다시 한 개 더. 하나, 저도 지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터치 올라와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이 햄스트링을 어느 정도 저희가 누워서도 강화를 시켰고 지금 서서도 이 싱글 렉 스쿼트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강화시킨 이 근육을 조금은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짝 앞뒤로, 자, 오른발 앞에 뒤로 이런 식으로 살짝 한번 가주시고요. 이걸 살짝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가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 왼쪽 다리, 왼쪽 다리 앞뒤로 먼저 살짝 가주시고 살짝 하나 뒤로 하나 뒤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셔도 괜찮으세요. 몇 번씩 가주시고 제가 얼굴이 잘립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살짝 한번 앉아보시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 대퇴근이 더 많이 사용이 되실 텐데 지금 스쿼시라서 자, 다리 한번 풀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짧아져 있는 햄스트링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길이를 맞춰놓고 그리고 그 엉덩이, 말려져 있는 엉덩이에 붙어있는 그 햄스트링을 어느 정도 자 수축 이완을 통해서 자 이 길이나 이 유동성 움직임 등을 최대한 저희가 좀 이 최적화 시켜 놓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운동이 우리 듀이저스트님 그리고 햄스트링이 많이 좀 단단해서 묵직하셨던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햄스트링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 햄스트링만 바라보고 그 햄스트링을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보다 그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져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저희 골반이 아닐까. 골반의 비대칭 그리고 골반의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앉아 계실 때 최대한 대부분 저희가 텔레비를 볼 때든지 이런 식으로 앉아있고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 자세 상당히 좋아하시죠. 요 자세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말리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거의 이 둔부가 없으셔서 둔부가 빼짝 말라 계셔서 바지 입으시면 거의 절벽이 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계십니다. 절벽이, 이 둔부 절벽을 갖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대부분 허리 통증이 많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둔부. 엉덩이 근육을 꼭 강화를 시켜야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바르게 있어야지만 햄스트링이 밀려서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엉덩이를 제대로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최대한 조금은 정 자세로 엉치뼈가 바닥에 이렇게 눌릴 수 있도록
엄지뼈가 너무 안으로 말려서 핸중이 짧아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일상생활의 이 습관을 조금만 의식해 주시고 개선시켜 주시면 아프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프지 마셔야죠. 자, 코로나가 계속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 여러분 건강 유지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면역성을 최대한 키워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드시고 물 많이 잘 마셔주시고 잠 푹 주무셔주시고 자 낮에는 눈 뜨시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밤이 되면 최대한 밤 7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식사를 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밤에 야식 같은 것이 저희 몸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계속 일으켜서 오히려 더 이 수면 방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몸을 계속 어쨌든 달구기 때문에 화가 계속 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밤에는 달래를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많이 웃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런 말 합니다. 밤에 누가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좀 그런 생활 패턴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바른몸 프로젝트 여러분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증이 와서 그때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통증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제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